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차순종입니다. 이번에 부티크 기타즈에서 저희가 새롭게 좀 가치 있는 악기들을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첫 번째 악기는 덴마크에서 만들고 있는 셀린더라는 악기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크리스 셀린더라는 분께서 이제 직접 손수 전 과정을 디자인부터 그 다음에 뭐 제작, 픽업 메이킹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수리를 좀 주로 하시고 계시는 분께서 만드시는 악기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만드는 악기들이 이제 유럽이 기존에 좀 가구들을 되게 잘 만드는 그런 메이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가구들이 좀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 만드는 악기들은 좀 대체적으로 되게 좀 예술적인 그런 예술혼이 담겨 있는 악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말록스 같은 베이스들이 있고요. 뭐 샌드버그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이제 국내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긴 했는데 이 셀린더라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좀 60, 70년대 팬더들을 모티브로 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셀린더, 뭐 제이 클래식 뭐 이런 식의 모델들이 굉장히 좀 많고 뭐 마커스 밀러를 위한 마커스 밀러 트리뷰트 뭐 이제 레디 그레엄 트리뷰트 모델들도 있고 되게 흔히 많은 악기사들이 좀 모티브로 하는 그런 팬더 60, 70년대 베이스를 좀 두고 있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그 셀린더의 커스텀 모델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통 바디를 썼고요. 통 메이플 지판. 셀린더의 자체 픽업이 들어갔지만 좀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험버커이지 않나. 그래서 5단 픽업 셀렉터가 있고 이렇게 볼륨 노브랑 베이스 트래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악기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가 이제 90년대 후반인 걸로 보이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고급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럭셔리한 악기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악기들 중에서 퀼티드 메이플이 들어간다는 거는 보통 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탑에만 들어가는 형식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이 악기는 퀼티드 메이플을 통으로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탑에만 쓴 것이 아니라 퀼티드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재가 귀하고 비싸가지고 악기의 통으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바디의 통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보통의 대부분의 악기들에는 탑으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악기는 좀 특이하게 퀼티드 메이플이 통으로 들어갔죠. 퀼티드 메이플이 통으로 들어가는 악기들은 보통 대개는 스펙터라든지 혹은 페둘라라든지 하는 악기들이 그런 퀼티드 메이플을 통으로 쓰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판에 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악기의 지판에는 Bird's Eye 메이플이 쓰였습니다. 네, Bird's Eye 메이플 통렉이 쓰였고요. Bird's Eye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자라는 과정 초반부터 약품 처리를 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런 새의 눈의 모양을 하고 있죠. 옹이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게 악기를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럭셔리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셀린더가 보통 외국에서는 주로 뭐 쉐도우스키 라인이라든가 내지는 뭐 라크랜드 라인 뭐 이런 식의 악기들과 좀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뭐 커뮤니티 상에서는
프리시비어스와 견줄만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 거의 한 달 내지는 두 달여간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5단 픽업 셀렉터의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라크랜드 5594랑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픽업 셀렉터 때문에 라크랜드를 한번 직접 써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라크랜드에서는 뭔가 그런 되게 빈약한 따뜻함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 이 악기는 오히려 그 생각보다 앞쪽 톤에서 나오는 그 묵직함이 괜찮아가지고 이 중앙값, 셀렉터가 중앙값에 있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그 저음역대라든지 예, 이게 픽업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픽업 수준이 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쓸 때도 굉장히 범용성이 있고 아, 좀 이런 악기들이 많이 좀 소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주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저의 악기 뮤직맨도 같은 메이플이고 그 다음에 옆에 타치 그런 재즈 베이스랑 PJ 베이스랑 같이 또 비교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악기의 소리부터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은 다 올렸고요. 베이스 트래블 중앙값 그 다음에 이 3단 셀렉터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 셀렉터는 앞 픽업과 뒤에 픽업 두 개가 양쪽으로 다 먹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1단으로 픽업을 다시 놨고요. 1단은 맨 앞에 프론트 픽업,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앞 픽업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단 셀렉터 전부 다 합친 거랑 앞에 픽업 소리를 들었으니까 2단 셀렉터로 한번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앞 픽업이랑 뒤에 픽업 둘 중에 앞에 쪽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요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앞에 픽업 성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셀렉터를 5단에 놨습니다. 5단 셀렉터는 맨 뒤 픽업 소리가 담겨져 있고요. 일반적인 재즈 베이스 소리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재즈 베이스의 리어 픽업 소리랑 비슷하게 나고 있고요. 4단 뒤에 픽업과 앞에 프론트 픽업 소리 합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 픽업 같은 경우에는 뒤쪽 픽업의 성향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은 앞에 합쳐졌지만 앞에 픽업 소리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4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뒤 픽업 소리가 훨씬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셀린더의 슬랩 베이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른 악기들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뮤직맨 스팅레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앞에 셀린더 베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저희 다음 베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치 재즈 베이스를 비교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메이플 지판이니 그 앞서 저희 셀린더의 그 중간 셀렉터 값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비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같은 메이플 지판이고 한데 이 친구는 좀 더 기름지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죠. 같은 좀 재즈 베이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다고 해도. 이번에는 타치 PJ 베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셀린더 베이스의 앞 픽업 소리를 좀 들어봤었던 것처럼 타치 베이스의 앞 픽업 소리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은 다 올린 상태고요. 앞에 픽업 소리만, 프레시전 픽업 소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 픽업이 프레시전 픽업이다 보니까 훨씬 더 넓게 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 악기를 좀 짧게나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죠. 저의 전체적인 총평은요, 특정 성향 한 가지만 좀 특별하게 추구하는 분들께서는 저렇게 좀 성향이 강한 악기들 내지는 타치 재즈 베이스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좀 필요하다, 기름진 성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쪽의 악기를 직접 선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내지는
진짜로 나는 좀 딴 거 범용적인 거는 좀 필요하지 않고 좀 색채감 있는 프레시전 소리로 원한다 라고 하면 프레시전 소리로 가도 되고, 뮤직맨처럼 딱 험버커 픽업의 소리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저런 악기를 하나의 옵션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셀린더 베이스의 특장점은 범용성이 아무래도 좋다는 데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픽업 셀렉터도 그렇고 한 악기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연주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좀 특별한 브랜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번쯤 경험해봐도 좋은 악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치 있는 그런 브랜드인 셀린더의 악기를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음엔 또 더 특별한 악기들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